닭꼬치 비주얼입니다. 진짜 이 밥 한 숟가락 아실 분들은 다 아실 만한 맛입니다. 풀베컴 닭꼬치 13,800. 이거 먹을 거예요. 혜지야 반갑습니다. 재석 리뷰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아이템은 바로 노브랜드 숯불 매콤 닭꼬치. 제가 이 제품을 왜 리뷰하냐, 제가 예전에 노브랜드 닭꼬치를 찍은 적이 있는데 그게 검색량이 요즘 늘고 있어서 한번 안 찍어본 거 찍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리뷰하러 가시죠. 저번처럼 에어프라이, 프라이팬, 전자레인지 총 3개 다 써서 맛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리뷰,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노브랜드 닭꼬치 비주얼이고 냄새는 뭔가 제육볶음 냄새면서 이제 깨도 있고 좀 맛있어 보입니다. 에어프라이에 3개 넣고 200도에 3분 정도 돌려볼게요. 일단 전자레인지에도 3개를 3분 정도 돌려볼게요. 후라이팬에도 3개를 구워보겠습니다. 역시 후라이팬 ASMR. 전자레인지, 후라이팬, 에어프라이기 바로 맛있게 리뷰해보겠습니다. 네, 맛있겠죠? 엄청 맛있어 보입니다. 닭꼬치 비주얼입니다. 전자레인지, 후라이팬, 에어프라이기입니다. 저번에 먹었을 때 전자레인지가 더 맛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게 맛있을지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또 먹을 밥. 밥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드디어 먹네요. 제가 후라이팬을 좀 태웠어요. 조금 탔는데 안 탄 애도 있으니까 리뷰를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에어프라이부터 완성이 됐으니까 에어프라이부터 먹어볼게요. 에어프라이 닭꼬치 비주얼입니다. 맛있게 리뷰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매콤하진 않아요. 그렇게 맵진 않아. 둘 다 밑에요, 일단. 진짜 맛있네요. 한 5점 만점에 3.5점일 것 같아요. 그나마 이 친구가 제일 안 타는데. 후라이팬에 구운 노브랜드 닭꼬치 비주얼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겉은 바삭하면서 안은 촉촉해. 겉은 탔는데 좀 안이 제대로 잘 안 익는 것 같아요. 잘. 밥 한 술 먹어볼게요. 와, 두 개쯤 먹으니까 조금 매콤한 감이 있네요. 이제 전자레인지. 저번에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었을 때 진짜 맛있었는데 이번에도 맛있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전자레인지 비주얼도 괜찮네요. 개인적으로 요번에 에어프라이가 맛있나? 전체적으로 한 번씩 먹어보니까 에어프라이기랑 전자레인지에 돌린 게 비슷비슷한데 세 개째 뭐가 좀 매콤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또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비주얼상 에어프라이에 돌리면 이렇게 꼬치가 타가지고 좀 비주얼이 그래요. 위생적으로 좀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드실 거면 전자레인지에 그냥 돌려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간편하니까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밥도 먹어볼게요. 저번에 밥이랑 먹었을 때도 어떤 게 제일 맛있는지 리뷰했었는데 한번 저도 또 해볼게요. 일단 전자레인지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다들 닭꼬치밥 아실 분들은 아시죠? 이거 진짜 꿀맛. 3점? 개인적으로 3점. 프라이팬에 구운 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싹. 진짜 이 밥 한 숟가락 아실 분들은 다 아실 만한 맛입니다. 아, 이것도 맛있겠다. 또 먹어볼게요. 3.2?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맛의 차이가. 나 에어프라이에 돌려 먹는 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에어프라이에 돌린 밥도 한번 먹어볼게요. 에어프라이기는 조금 뭔가 아쉽네요. 2.8? 밥 한 공기 거의 뚝딱. 닭꼬치밥을 먹어보겠습니다. 닭꼬치밥 진짜 좋아하는 메뉴여서 진짜 맛있네요. 데리야끼 닭꼬치랑 이 닭꼬치랑 어떤 거 살래? 라고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이게 1,000원 더 비싸긴 하거든요. 근데 20개에 13,800원이에요. 근데 그렇게 비싼 게 아니거든요. 개당 700원 정도 하는 거여서 저는 둘 다 살래요. 결론이 났죠? 둘 다 사는 게 좋은데 그나마 좀 더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드시고 뭐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 드시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콤한 거 좋아해서 이게 더 맛있긴 하네요. 그리고 9개로는 배가 안 차. 진짜 빈말이 아니라 한 1,500원 정도면 이 정도면 뭐 그렇게 비싸다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이상은 좀 아닌데 1,500원까지는 내가 사 먹을 수 있다. 저는 또 이렇게 노브랜드에서 맛있게 싸게 먹고 있습니다. 또 노브랜드 보니까 낙엽 만든 닭꼬치도 파는 것 같은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리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먹고 먹을 거 좀 먹자. 밥 거의 다 먹었고 이것도 이제 다 먹었네요. 이모 여기 닭꼬치 하나 더 추가할 정도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닭꼬치 9개 정도 먹고 있는데 배부르지 않아요. 인간은 배고프다. 네, 이렇게 노브랜드 닭꼬치 2탄을 찍어봤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매콤 닭꼬치가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에어프라이 같은 경우는 막대기가 타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불호고요. 프라이팬 같은 경우는 제가 불 앞에 없고 다른 데 잠시 화장실이나 뭐 어디 방에 갔다 오면 타가지고 좀 불호기 때문에 간편하게 전자레인지에 구워 드시면 다들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리뷰 이렇게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서 구독과 좋아요 부르니까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제발 다음 영상은 노브랜드에서 먹을 만한 다이어트 식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저는 전자레인지 한 3개 정도 더 구워서 먹어볼게요. 맛있다.